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제가 AI 넷에 하루에 20개, 30개 올린 이 많은 기사들을 가지고 책한 권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책을 냅니다. 여기에서 세계미래보고서 2025-2035인데 10년간을 조망해보는 건데요. 올해 이 책자는 지금 현재 보면은 교보 같은데 경제 경영에 10위 정도, 8위, 10위 정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서 1위 하도록 도와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올해 이게 뭐냐면 IAIA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AI Agency, 유엔의 AI 에이전시, 유엔 기구를 만들어요. IAEA라고 핵사찰 기구는 3천 명의 1년의 예산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IAIA라고 AI 에이전시 이것은 50배로 크거나 아니면 100배 아니면 수천 배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한국에 유치를 한다면 1년에 50조 원의 예산이 분담금이 우리 노력 없이 그냥 뽕뽕 계속해서 그죠? 뽕뽕 하고 우리 구좌에 들어오는 엄청난 겁니다. 올림픽, 그다음에 뭐 엑스포, 그다음에 월드컵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되죠. 이런 거는 뭐 잠시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건데 이건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나라 5천년, 50만 년까지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예, 화면에 보면은 여기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에 보면은 그죠? AI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AI 현실이 되어가는 AI 해서 또 AI 이야기가 나오고 생성 AI 해서 법률, 교육, 의료, 언론 뭐 영화 잘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테크놀로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AI 의료 혁명까지 해서 나오는데 자, 요 뒤에 보면은 부록 1, 부록 2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 포럼의 본부입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이제 AGI 글로벌 거버넌스 2단계 논의를 했어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AI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AI 하면 촌놈이고, AGI 하면 뭐좀 안다 그래요. 이제 이 일반 인공지능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일반 인공지능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1단계는요, 지난해 세계 미래 보고서에 이미 나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2단계를 여기다 부록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만약에 우리가 AI 거버넌스, UN에서 AI 에이전시 만들어가지고, 조정, 조절,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엉망이 되는지, 그죠? 전부 우리 그냥 지금 현재 기후변화처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 지금 50년 동안, 뭐 80년 동안 지금 기후변화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AI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는 제롬 글렌이 가상 시나리오를 썼어요. 이렇게 잘 되어 갈 때, 그죠? 이제 UN에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UN, IAIA, UN AI 에이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유치를 원한다면, 한국에 유치를 하는 단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은 가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지금 이 UN 미래 포럼에서 만든 세계 미래 보고서 책은 사실 부록 1, 부록 2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1년에 50조 원씩, 그죠? 아니면 나중에 100조가 되죠. AI 개발하고.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가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러기를 부러기로 나누어서, 넣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예. 세계 미래 보고서에 예, 2025-2035에 부록 1, 부록 2를 꼭 봐주시고 여기에 동참하시려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UN AI 에이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동참하시려면 UN 미래 포럼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